자, 손해보험 관련주, 손해보험 관련주 한번 하자고요. 손해보험, 하나 손해보험, 들어가세요. 일단은 이걸 뚫고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손절가는 이 자리를 잡으시고요. 손절가는 얼마? 좀 깊이 잡을게요. 하나 손해보험 3380원 잡고 5520원 뚫으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DB손해보험 역시 마찬가지로 손절가 55,000원 손절가 잡으시고 68,000원 뚫으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고요. 자, 현대해상 들고 갔어요. 자, 여러분들 내가 책임진다 그랬죠? 현대해상 잘 가죠? 그냥 홀딩. 예. 롯데손해보험 역시 마찬가지로 홀딩. 예. 손절가 없이요. 들어갔어. 자, 자, 금리 인상 수혜주죠. 같은 전부 다. 자, 5일선 갖고 싸우세요. 5일선. 코리안니 5일선 갖고 싸웁니다. 자, 흥국화재. 예. 역시 5일선 갖고 싸워서 5일선 갖고 자 5일선 갖고 싸운다. 메리츠화재 역시 5일선 예 메리츠화재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너무 많이 올려서 자 메리츠화재 21선 갖고 싸우세요. 21선 이탈되면 도망 나오세요. 자 21선 안 깨면 좀 지속적으로 갖고 가시고요. 자, 메리츠 화재 21선 갖고 싸운다. 자, 오늘 사료 아프리카 돼지열병 손해보험 관련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필요죠?